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20일 0시 기준 대구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5명은 북구 유흥주점 관련으로 지난 13일 복현동 한 주점에서 여성 종업원 1명이 확진됐고 다른 종업원과 손님의 연쇄 감염으로 이어져 27명으로 늘었습니다. 중구 동성로 클럽 골목에 있는 주점 관련 확진자 1명이 더 나와 누계가 60명이 됐고 경북 구미 소재 유흥주점 관련으로 2명이 확진됐습니다. 수성구 범어동 헬스장 관련 확진자도 2명이 더 나와 총 확진자가 89명으로 늘었습니다. 경북도에서는 2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포항 8명, 구미와 경산 5명, 영주와 문경 3명, 고령 2명, 경주, 안동, 영천 1명입니다. 대구의 한 유흥주점이 야간에 문을 닫은 채 몰래 영업하다 적발됐습니다. 이 주점은 예약 손님들만 받아 술을 판매하는 등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19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업소는 지난해 5월에도 집합금지 위반으로 단속됐고 이번에도 방역지침을 어기고 간판불을 끄고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운동처방사 이른바 팀닥터 안모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대구 고등법원은 22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폭행,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에 벌금 1천만 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미수, 또한 7년간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지만 안 씨가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안 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신월성원전 1호기가 정비를 마치고 발전을 재개했습니다. 신월성 1호기는 지난 18일 발전을 재개해 21일 오후 2시 30분 100% 출력에 도달했습니다. 지난 4월 27일 제6차 계획 예방 정비에 들어간 신월성원전 1호기는 법정 검사와 주요 설비 정비 등의 점검을 마쳤습니다. 네, 영남권 5개 시도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초강력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함께 연구를 진행한 영남권 종합발전 계획의 구상도 제시됐습니다. 김도윤 기자입니다. 대구와 경북, 부산과 울산, 경남 등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방 분권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영남권 미래발전 협의회는 지난해 구성돼 올해로 두 번째 회동입니다. 이날 5개 시도지사들은 영남권 상생 번영을 위한 협약서를 채택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협약서에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 조속한 건설과 국가 차원의 지원,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 협력 등 모두 5개 항이 담겼습니다. 우리가 대의를 향하는 뜻을, 모든 뜻을 현실로 구체화시켜 나가는 중요한 과정이니만큼 지난해부터 공동연구로 진행해온 영남권 종합발전계획의 중간보고도 진행됐습니다. 모두 6개 분야 93개의 사업이 제시됐는데 목표는 영남권을 대륙과 해양을 잇는 동아시아의 거점도시 메가시티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한 현안 협력과제로 거점 도시 간 1시간 생활권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과 낙동강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 등이 제시됐습니다. 지난해 국가균형발전과 새로운 경제중심 도약을 위해 구성된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 영남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정부에 대한 초광역적인 공동대응을 점차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김도림입니다. 중북의 많은 시민분들이 보양식을 드셨을 텐데요. 개고기 식용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부터 먹어왔으니 문제가 없다는 의견부터 먹을 게 없어서 개고기를 먹나는 의견까지 찬반도 팽팽합니다. 시민들의 의견도 팽팽해 관련법 제정에도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거리로 나가 시민들에게 개고기 식용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여론은 지금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한국인들은 무더운 여름을 나기 위해 보양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보양식 중 하나로 꼽히는 개고기는 과거부터 한국을 관통해온 이슈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18년
동물 해방 물결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개 도살 금지법 제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찬성 44.2%, 반대 43.7%로 팽팽했습니다. 개고기 식용을 반대한다는 시민들은 먹을 게 많은데 굳이 개를 먹어야 하냐고 주장했습니다. 과거에는 먹을 게 없어 개를 잡아먹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개는 현행법상 식용을 위해 도축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먹지 말아야 된다. 왜 예전에는 먹거리들이 많지 않았을 때는 이게 원기회복이나 노인들 뭐 우리나라 사람 전통적으로 뭐 복날에 그런 걸 먹어 더위를 난다고 많이들 먹었는데 지금은 뭐 얼마든지 영양가가 많고 좋은 음식들이 많은데 뭐 굳이 그렇게 뭐 강아지가 가축으로 그게 되면은 뭐 먹는 거에 대해서 크게 뭐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강아지나 뭐 그런 게 가축 소나 뭐 돼지처럼 가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는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의 의미를 갖고 있다며 개고기 식용에 반대하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개를 어떻게 잡아먹을 수 있냐는 겁니다. 같이 이렇게 지내던 동물을 잡아먹는 것이 좀 껄끄러워서 반려견 키우는 것도 많은데 그것도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좀 속도 별로 안 좋고 동반자로서 기르고 있는데 그거를 식용으로 한다는 거는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반대로 개고기 식용을 찬성한다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과거부터 이어져온 보신 문화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식용으로 키워진 개는 소나 돼지처럼 가축과 다를 게 없다고 주장합니다. 여름에 노인네들 그 제일 복이다. 보신용 아니에요, 보신용 노인네들. 여름 땀질질하려고 어차피 그럼 그건 다 보신해야지. 식용개는 소나 가축처럼 그 식용을 위해서 키운 거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개고기 식용 갈등.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론은 지금 이재필입니다. 최근 소나기성 장마로 벼 입도열병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병해충 방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북 청년농업인 9개 단체 56명으로 구성된 청년 드론 방제단은 22일 상주 사벌들에서 긴급 방제를 실시하는 등 공동 방제에 나섰습니다. 방제단은 평상시 지역 단위로 방제를 추진하고 돌발 병해충이나 확산 우려가 높을 때 연합으로 공동 방제를 추진합니다. 제2회 대한민국 국제 쿨산업전이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대구 경북 26개 업체가 참여해 쿨산업 관련 최신 정보와 기술, 신제품 등을 선보입니다. 쿨산업전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폭염, 미세먼지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국내 유일의 전문 산업전시회입니다. 지난 2019년 열린 제1회 쿨산업전에는 100개 업체가 참여해 49억 원어치의 구매 상담을 성사시켰습니다. 예천 국제 스마트폰 영화제가 비대면 문화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상작 영상이 유튜브 조회수 24만 회를 돌파하는 등 온라인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이번 영화제는 다음 달 9일까지 작품을 접수하며 개막식은 오는 10월 16일 도청 신도시 야외 특설 무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1, 2회 수상 작품은 유튜브 공식 채널인 예천 국제 스마트폰 영화제를 통해 관람할 수 있습니다. 불볕더위가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온열 질환으로 숨진 사람이 6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네, 그야말로 살인더위입니다. 공사장과 논밭에서 장시간 일하다가 쓰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리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가 가장 뜨거울 때라 이 시간대 야외 작업이나 비닐하우스 작업은 꼭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설 현장이나 농업 현장 등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